내일 시장 전략을 또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요?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이창환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차장님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네, 뭐 어제 이제 시장이 그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이어서 오늘 장도 이어지는 그 연속성을 기대를 해봤었는데 간밤에 이제 그 채권 수익 그 미신년물 채권 수익률이 다시 또 변동성을 보이면서 기술주 위주의 조정을 보였고 그런 장세가 오늘장에도 우리나라 우리 시장도 이어지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 오늘 인민은행이 또 유동성을 한 100억 위안 정도 일부 또 회수를 하면서 중국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고 그 오후장에 이제 그게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았는데 대략 1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저점을 잡는 흐름이 나왔고요. 또 이제 그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지만은 개인들이 좀 많이 방어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저점을 잡는 흐름은 나왔고 기술주들이 부진한 반면엔 반대로 소비들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상승 주목수가 좀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그 성장주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신 분들은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소비지 섹터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같이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성장주에서 뭐 가치주라든가 소비지로 다 넘어가는 단계 아니라 적절히 포트폴리오를 섞어주시는 게 적절한 비중을 섞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오늘 밤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에 모든 시장의 지금 그 눈과 귀가 이제 쏠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두개인만으로는 이제 시장이 안정화될 수 없다는 것을 연준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어떤 그 시장 안정책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 파월 의장의 발언의 내용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다시 한번 잡힐 거를 좀 보고 있어서 오늘 밤 한번 그 파월 의장 발언 주목해보고 내일 전 대응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살펴봐야 될 변수들이 있고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줄지 또한 불확실성이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연준의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인 전제는 연준은 고용시장이 현재 불안하기 때문에 결코 테이퍼링이라든가 그런 시장 엑스트를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해서 분명히 시장에 대한 완화 정책을 내놓을 거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 3월 16일에서 3월 17일까지 FOMC 기간이 있는데 이번 주말 이후로는 연준 위원들이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밤 그 발언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연준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고 시장이 조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소비주 종목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뭐 흰색의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뭐 한성, 뭐 뉴트리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오늘 최근에 흐름이 다 견조하고 올해 상승을 마감을 했고요. 뭐 인글루드 같은 경우도 오늘장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기술주 중에서도 PNT 같은 경우도 오늘장 상승 마감을 했고 예전에는 뭐 테스나라든가 유진테크는 기술주 종목들을 들어서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소비주 쪽에 좀 무게중심 두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인그루드 랩의 모기업인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매수 자리에 온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겠고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컨센서스 하회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인그루드의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시장에 주로 진출하다 보니까 민그루드 맵을 연결 실적이 잘 나왔고요. 국내 법인도 회복을 했는데 중국 법인의 일시적인 비용 문제로 인해서 영업이익의 컨셉 하회가 나온 상태입니다. 작년 그 영업이익 올해 이제 그 영업이익 그 추정치가 136억이고 내년에 185억인데 재미난 거는 그 당기 순이익이 올해 지배주주 순이익이 대략 99억 정도 잡혀 있고 작년에 그 비해서 그 영업이익 증가치보다 그 당기 순이익 증가치가 월등히 좀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추정 EPS가 927원이고 내년에 이제 1170원 정도 되는데 그 보통 이제 화장품 기업에 뭐 PR을 뭐 15배에서 20배 정도 준다고 하면은 20배 정도 PR을 주게 되면은 밸류 하단이 18,000원대가 나오고 상단이 23,000원대가 나와서 지금 14,000원 정도 있는 구간에서 너무나 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전에 말씀드렸던 인글루드 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이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12,000원 정도에서 한 15,000원 정도 올라갔다가 눌림목이 좀 나왔습니다. 자세히 좀 그러다 보면 대략 그러니까 이전 전저점 지지하고 나서 한 41선 정도 지지하고 나서
고개를 들었는데요. 1차 상승폭만큼 다시 또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보고 있고, 워낙 지금 그 저평가이기 때문에 가격을 따지지 않고 사셔도 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를 투자하게 되면은 인그루드 앱을 통해서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 공략이 가능하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또 다시 중국 시장도 진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중국, 국내 시장 모두 그 세 군데 시장 모두 다 그 화장 프로젝트에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판단 들어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종가로 14,100원에 끝났기 때문에 14,500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해보시고, 목표가는 밸류에이션 그 적정 주가 밸류에이션 하단이 18,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3,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